쉽지 않은 사회생활. 회식은 필수, 회장은 전략이 회사 생활의 기본이라는데. 이날 뒷과장님은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한 것 같다. 여기는 회식 다음 날 아침의 미전실. 미전실 식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장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각을 한 D. 얼굴에 원루까지 붙이고 다닌다. 오랜 줄 알았지? 아이, 그 늦으면 어떡합니까? 술은 뭐 우리 다 같이 회식하면서 먹었는데 뭐 딩만 뭐 비리비리 지각발이 합니까? 예? 숙취가 좀 심해가지고. 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제 뭐 돈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아, 제가 돈을... 저기 지금 우리 와이아노 이 빼빼로랑 그리고 저랑 이제 또 잡아는 신상 구두랑 신상 백. 사실 그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아침부터 슬픔이 들어가겠다. 자, 한번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지금 뭐 회장은 필요 없을까요? 지금 약간 좀 속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저는 회장 같은 건 따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회장을 따로 안 한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예, 저는... 오 마이 갓! 회식의 마무리는 뭐죠? 회식의 마무리는? 아, 회장입니다. 회식의 마무리는 회장입니다. 이 다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아침부터 이렇게 한 사발씩 지금 연구하면서 지금 회장하고 있는데, 아, 심지어 지금 CU에서 지금 중앙에서 콜라보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회장 문화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먹는 거고. 전 우리의 목표가 뭐죠? 스픽! 소비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자. 맞습니다. 커스터머스 익스페리언스 밸류업을 해서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더 맛있게, 더 재밌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봐요. 이렇게 월급 루팡하면서, 어? 이렇게 또 회장하고 뭐 싶으면 그냥 편의점 가서 저기 그 뭐 술 안 드도 그냥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딕.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응?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특별한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어제 제 굉장히 좋은 프렌드가 코리아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친구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할 모양이다. 팀. 웰컴 코리아. 예. 아, 지금 북한으로 간 거야? 아, sorry. 남한으로 왔지? 마케팅 쪽으로 조금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홀딩하고 있어. 1PM에 좀 만날 수 있을까? 땡큐 쿡. 씨야. 팀 쿡이요? 예, 팀 쿡. 팀 쿡이 친구분이십니까?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아, 여러분들이 또 아실 줄은 몰랐네요.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본부장은 본부장이었던 것일까? 저희 파트너죠. 아메리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 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이런 영향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다. 편의점 회장이 가능한 시대. 오늘은 어떤 위인을 만나게 될까? My friend Dick. How are you? Fine. Fine. And you? Good. 카메라 뭐 이렇게 많아? 왜뭐 있어? 카메라? 카메라? 최브라? 카메라. 카메라 뭐 찍는 거야? 상당한 이거 그 형 유튜브야, 유튜브. I know. Subscribe 보자야지. 쇼파, 너들. 예상치 못한 필름. 아, 베리베리. See you. 퍼니. 최고로 퍼니. 뭐 인사 한번 할래?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계속 찍고 있는 거라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딤쿡은 정말 유명한. 하이, 안녕하세요. My name is 딤쿡이에요. I'm from California에서 왔어요.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마케팅 앤 세일즈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본부장님하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헤인 마켓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마감 세일할 때 삼겹살 세일하는 거 잡고 네 건에 내 건에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딤쿡. 그는 미전실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해장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인은 프레리 오이스터, 폴란드인은 피클즈.
독일인은 청어절임, 이탈리아인은 에스프레소, 러시아인은 맥주를 먹죠. 한국 사람들의 해장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국물해장, 느끼해장, 매콤해장. 재미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게 제 몸이 좋습니까? 그때그때 땡기는 거. 국민을 위한 해장론. 과연 우리 미전실은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해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장의 익힘 정도입니다. 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프로섹션에서 Y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킥인데요.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스테프 불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전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퀘스천? 대한민국의 1등 해장집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아침에 10시쯤 일어나서 CU의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라면? 그러니까 해장국집. 데이비드 집중해. 아니 그냥, 아니 저는 미전실이 자랑하는 교육의 방. 별로 안 했습니다. 저도 뭐 후임 중에서 사장입니다. 매우 흥미롭다.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먹습니다. 과연 성공적일 것인가? 밑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아 리버스 리버스. 와 아까워라 아까워라. 이 새끼래. 아 웃겨. 어떤 것일까? 옆에서 먹는 거 같은데 이렇게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트라이. 드디어 팀의 실력 발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우리 또 이제 국식께서 먹어보도록 하겠다고. 젓가락질 되게 잘하시네. 애들이 부담이 많이 컸던 탓일까. 이게 맥앤치즈 그라탕인데 이걸 제가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는 진한 국물 같은 것보다는 약간 진하고 크리미한 거 이런 걸로 좀 많이 해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냄새가 진하고 고소합니다. 이럴 순 없는데. 동료의 목까지 잠시만요. 탐하기 시작한 자바. 근데 그 젓가락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전혀 점점 굳어지는 얼굴. 잠깐만요. 뭐지? 개념 아예 없어서 좀. 잠깐만. 김 씨도 미전실 식구가 되어가는 모양이다. 이제 한번 사골곰탕면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여기 또 파가 들어간 게 굉장히 훌륭해요. 우유 같은 국물. 크리미해. 이게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 이런 냄새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우기로 합의했었던. 못 다니겠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이산화탄소 먹방. 해외 유학파는 사실은 사리곰탕을 처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하시고. 자. 역시 먹방에는 자발을 빼놓을 수 없다. 근데 이게 깍두기 국물 스프가 있어서 좀 한국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거 너무 신박한데요. 이 깍두기 국물 스프 사실 저희 형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알지? 그 저번에 그 순대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깍두기 스프. 아 나 아이 너무. 혁신. 자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국 씨께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평가는 그래도 국 씨가 그리고 저 본부장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오늘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는 열정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할 수 있도록 베네핏을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떤 베네핏?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만이라도 재밌겠다. 조용히 하세요. 머리 Yes, let's go! 조용히 하래. 진공님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셨는데 떨리지 않으신가요? 뭐 전혀 떨리는 건 없던데요. 왜냐하면 좀 마인드가 바뀌었다 해야 되나?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재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할 생각이고 딤국이든 팀쿡이든 데리고 와도 연하세. 사회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자바. 바뀐 안경테가 그의 의지만큼 반짝거리는 것만 같다.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열정과 이런 크리에이티브의 음식들을 오직 맛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하신 분한테 베네핏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르시겠어요 지금 저의 변화? 느끼한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Why not? 이곳은 미전실 요리 대전 촬영 현장. 첫 번째 셰프는 딕이다. 조금 타이트한 것 같거든요. 전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맛이 제일 중요한 거 맛이. 맛이다. 아 맛있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리에 익힌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약간 자극적인 맛들의 해장이 끼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많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건 지금 평가예요. 고문이 아닙니다. 야 이게 배부르다. 오버씨 내려와봐요. 양해장국 라면에 족발, 편육, 닭꼬치, 득템을 넣어 푸짐한 나베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먹어볼까요? 떡볶이 넣었나? 떡볶이의 그런 떡과 매콤함, 그 안에서 약간 느껴지는 맥앤치즈 같은 느낌이, 할머니께서 즐겨주시던 그런 맛이 좀 느껴졌습니다. 약간 손끝에서 무르레드. 자이언트 떡볶이에 불닭 맥앤치즈 그라탕과 닭꼬치 득템을 올려 매운맛의 끝을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자. 한번. 아, 안 먹을게요. 탈락하였습니다. 두껍고. 필살기를 시전하는 자바. 그들에게 이 평가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디야? 나 비행기 너무 좋아. 데이빗! 마이 턴! 마이 턴! 아유, 술 생각난다. 맥앤치즈, 스팸 로제 그라탕에 닭꼬치 득템을 올려 탄단지를 다 챙겼습니다. 드디어 안대를 벗은 심사위원들. 아, 저희가 세 가지 음식을 좀 먹어봤는데 일단 우리 쿡식께서는 어떠신지? 나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식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넘버 쓰리 like this. 사실 저도 이제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경험이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세 번째가 달콤하다.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마 이거겠죠? Maybe? 오늘 이 세 번째 음식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아, great. Thank you. Java Queen. Thank you, Sam. 역시 기대해 보셨어요. 저 보이지 않아요? 혹시 베네핏에 대한 건 어떤 걸까요? 아, 베네핏. 1등을 했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보는 적을 느낀 자바. 아, sorry. Okay. Okay. Java, this is American style. Java, 괜찮네. 괜찮아. 특히 안 괜찮은 팀국 씨. 사실. 나 지금 근데 하나 one problem. 난 약간 지금 I don't understand. 술 안 먹고 해장 음식 먹는 거 I don't understand. 나 이해가 안 돼. 잠깐만. Oh shit! Oh my god! My mistake! 아, 리얼 진짜 저 완전 스토픽 같았어요. 욕해주세요. 욕 편하게 하세요. 다 받아드릴게요. 욕하세요, 욕. 아, 진짜. 완전 큰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앵꺼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기다 얘기하는 건가요? 확실히 우리 그 딤 형은 인사이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이제 해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날의 술을 마시고 뭔가 그 브레인에서 느껴지는 그 필링으로 인해서 그날의 온도, 그날의 습도, 그날의 기분 그런 것들이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조금 한번 술을 곁들여 볼까 합니다. 아 물론 취하지 않는 선에서 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장 연구를 위해 사무실에서까지 술 판매버린 우리 미전 씨. 일을 잘하잖아. 그러면 뒷과장 저 형보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가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페이크가 있어. 이거 봐요. 예쁘지? 열나다. 오 마이 가시! 아이씨 또 질러. 데인저러스! 거저!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 누가 왔어 누가? 내가. 누가 왔어? 나 해지라. 누가? 나도 아니야. 예 예. 야. 예. 야야야야. 야. 야, 야. 네. 고신이. 고신. 내가 원하는 해장의 지향점이야 이거는. 너 이거. 나 진짜 금방 갔다 올게. 이거 본사 이거 하면. 근데 술 저렇게 먹고 본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갈래. 나 승진해. 아 오늘 한 번에. 나 승진해. 잠깐만 나는 내가 좋다며. 야 이차 잡아야 이차가야지 어딜 가? 정말 소란스러운 곳이군요 이곳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정체를 들키지 않으신 것 같군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비 정관 친해졌지만 자꾸 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팀구. 사실 이따위 능력으로 어떻게 과장이 됐나 다들 신기할 것도 한데. 슬슬 정체를 밝히실 때입니다. 소문을 우선했던 딕의 과거. 아니야. 해장에 좋다는 건 모조리 담아버린 딕의 기획처럼. 어쩌면 딕은 상상도 못할 그릇일지도 모른다.